지금 목사들이 1,172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 공산화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설교를 제목을 그랬어. 공산당 하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가? 그리고 공산당 기독교를 박멸하잖아요. 유물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의 제일 무슨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러면 몰라고 목사가 공산당을 지지하면 목사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불신자잖아요. 그 목사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그 제목을 올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게, 뭐, 어제 밤에 올렸는데 900몇개 떴어요. 정말 온 성도 지금 뜨거웠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 소피아 목사님도 댓글 올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고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 소피아 목사 어떤 분이냐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하신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대통령 되고 해놓은 분이에요. 난 이분 잘 몰라요. 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설교 듣고 바로 댓글 올려본 내용인데, 서울시장 미국 갔을 때 누가 만나줍니까? 이분 만나줬다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 만나줬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연했더라고. 맞았잖아요. 이제 소피아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어제 저녁 설교를 댓글 올렸더라고. 구국 중보자와 나라 위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광주 안디옥교로 모여 주셔서 한국을 지켜주세요. 오직 기도만이 이 난국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해외 중보자들도 한국으로 부르신 이때에 해외 중국 한국을 부르는 이때예요.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이 나라 살리려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이때 한국에 숨은 기도 전사, 더보라들은 광주 안디옥으로 모여주세요. 광주가 살아야 한국이 살고, 남북 통일이 주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호소한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정말 지금 나라 살리자고요. 나라 살리자고. 근데 누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붓기를 가로막는다면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삼손을 잡은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막 3천 명이 꽉꽉 묶어갖고 블레셋 넘겨버려. 사단한테 넘겨. 만약 우리 교회를 방해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만약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172명 회개하라. 안 하면 지옥 갈 것이다. 가지요. 공산당 지지했으니까. 그럼 나는 회개를 설포하고 그들 사랑하니까 이긴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만약 지옥 가면 썩어서 그들도 살아야지. 목사가 돼갖고 지옥 가면 쓰겠냐고. 만약에 나를 방해쳐? 방해죠. 만일에 삼손을 꼭 묶어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이 나를 묶은다면 너희들이 유다 사람 3천 명 삼손 내가 삼손은 아니지만 나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반대만 해봐. 난 당당히 1,720명 우리 교회 내일 와라. 맞짱 뜨자. 이 썩은 인간들아.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이 나라 김정은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요. 그들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